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만민 기도원 부원장이신 주연철 목사님께서 영광의 열매 일곱 번째 진주문에 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과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 예배에 동참하시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영광의 열매 일곱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세루살렘 성벽의 열두 기초석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세루살렘 성 열두 진주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말씀들을 잠시 종합해보면 우리가 세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벽옥으로 만들어진 성벽에 있다 했습니다. 벽옥은 영적인 믿음을 의미하며 영적인 믿음이란 한 번 믿은 것을 변함없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순종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당장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해도 온전히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불이익이 설사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 어떤 불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 했습니다. 세루살렘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열쇠는 세루살렘 성벽에 있는 열두 기초석입니다. 기초석이란 건축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인데 주춧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루살렘 성벽에는 12개의 기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기초석이 바로 12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석에는 각각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 다해 온전히 충성된 사람들이 세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새로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마띠아였지요. 여기에도 두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림을 의미한다 했지요. 둘째는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쓰시는 종들도 모두 주님의 제자 중 하나임을 뜻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뵙고 그 제자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친히 쓰시는 그러한 종들은 바로 이 열두 제자 중 하나와 같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2, 열둘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성문도 열둘, 기초석도 열둘, 이스라엘 민족도 열두 지파, 예수님의 제자도 열두 제자. 이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를 설명할 때 꼭 12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12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해 보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12시는 영적으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빛을 뜻합니다. 또한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며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는 빛의 수로서 완전함과 온전함을 나타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10이라는 숫자를 가장 복된 약속의 증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12기 초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을 종합하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결정체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열쇠가 숨겨져 있는 세루살렘 성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루살렘 성문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3개씩 즉 2천리, 2천리면
800kg가 되겠습니다. 이 천리마다 한 개씩 있어 총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전반에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했습니다. 세루살렘의 성의 한 문마다 한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지키는 천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며 아무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했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닫지 않는다는 것은 잠그지 않는다는 뜻으로 문은 닫혀 있지만 잠그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세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이 문 앞에 서면 저절로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도적도 없고 적이 쳐들어올 리도 없어 문을 잠그지 않는데 굳이 천사를 두어서 지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사들이 세루살렘의 성문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당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 첫 번째는 세루살렘 성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경비원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경비 역할과 함께 이것이 그 집주인의 부와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마도 뭐 영국 어떤 왕실, 어떤 뭐 궁에 궁을 지키는 그런 뭐 근위병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근위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근위병들이 저렇게 두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것과 아무도 지키지 않고 그냥 문만 있는 것과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렇게 멋진 복장을 하고 저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참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 이 집에는 이 집은 어떤 집일까? 아, 이 집에는 어떤 사람이 살까? 아,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그 영광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지키는 것을 보고 그런 영광을 느낍니다. 자, 또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뭐 성문을 지키는 뭐 이런 병사들입니다. 자, 저렇게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바로 큰 차이가, 느낌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루살렘의 성에도 역시 천사가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과는 이런 차이가, 느낌의 차이가 또 있다는 것이죠. 세루살렘 성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인간 경작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천사는 그 위엄과 권세가 대단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천사만 보아도 세루살렘 성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사들이 세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성문을 지키는 일이 천사의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 천사들을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에게 각각 담당 천사를 하나씩 붙여주십니다. 이 천사는 천국에서 각자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모든 말과 행함을 낱낱이 기록하고 보고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해 보면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기록하고 또 보고하고 이렇게 지켜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천사를 하나 혹은 그 이상 더 붙여주신다 했지요. 흔히 수호천사라고 하는데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그의 자녀를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천사들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만일 죄를 짓거나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켜줄 수 없는 것이지요.
이때 영안이 열려서 보면 천사는 멀찍이 떨어져서 외면하고 있는 모습, 또 슬퍼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어떤 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오빠의 간증을, 오빠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세요. 오빠가, 믿지 않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이 오빠에게, 오빠가 2016년에 간암에 걸린 것입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동생이 아마 오빠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오빠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던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오빠에게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오빠, 오빠가 믿든지 안 믿든지, 물론 평소에 전도를 했겠지요. 그러나 이제 믿음은 받아, 복음은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빠가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이제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그냥 울먹이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마음이 열렸지 않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들을 것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때부터 병실에서라도 이제 예배를 드릴 것과 이렇게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오빠가 그렇게 열심히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님의 또 기도도 이제 계속해서 받게 되고 2017년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병실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제 수련회가 이제 거기에 직접 참여는 못하고 영상을 통해 수련회도 참여했습니다. 그 수련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이 오빠가 나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 전화를 통해서 나도 지금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나 이제 수련회는 이미 끝났고 또 이제 중환자니까 이 집사님이 수련회를 이제 데려오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오빠도. 그런데 이 집사님, 그래서 오빠를 위해서 이 집사님이 대신해서 11조도 내주고 또 대신해서 건축 예물도 시간시간 심어주고, 왜냐하면 이 오빠의 그냥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만 받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하든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상급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글쎄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그분에게 참 상급이 될 것인지, 아버지가 그 모든 마음 중심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오빠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집사님의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이 과연 우리 오빠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 과연 우리 오빠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게 확신을 주세요. 어떤 모양으로라도 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세요 하고 오빠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올케에게, 이제 시골입니다. 시골에 있는 올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빠, 언니, 오빠가 이상한 걸 봤대, 이상한 걸 봤대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냐고 그랬더니 이 오빠가 병상에서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천사가 자신을 이렇게 흰옷 입고 또 무슨 아무튼 뭐 빛나는 무슨 아무튼 뭐 모자를 썼다나 아무튼 비몽사몽간에 봤으니까 이런 옷을 입은 흰옷 입은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워낙 이 비몽사몽간이라 천사가 둘인지 셋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전화를 이제 업무 일을 하다가 커피숍에 앉아서 어떤 업무가 있었대요. 커피숍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업무를 보다 봤었는데 이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너무나 너무나 감격이 돼서 그냥 옆에 주변 사람들 의식도 못하고 막 엉엉엉엉 울었다고 해요.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빠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오빠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천사를 보게 해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반드시 이러한 영의 세계가 지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은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오빠가 이제 소천을,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가족들에게. 이제 죽고 소천하고 나면 다시 뭐 염불하고 나중에 염화할 때인가요? 뭐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6학년 아들이 있었는데, 6학년 아들도 이제 아무래도 믿음을, 신앙생활을 했겠죠, 이제 아빠 따라서.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빠의 얼굴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와가지고 이 집사님에게 고모, 고모, 아빠가 천국 가서 너무 좋은가 봐, 아빠 얼굴이 웃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소천하는 사람들은 그 죽어서도, 그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시지요. 자, 분명히 영의 세계는 이처럼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천국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조직과 질서 가운데 각기 다양한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성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어둠의 영이 틈탈 수 없고 천사가 지키지 않는다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천사가 성문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천사로서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제성을 띈 의무라기보다는 영계의 질서와 조화를 따라 천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요.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세 번째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의 질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의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운행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상급과 직위와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서열대로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직위가 높다고 해서 자신을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으며 천국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섬깁니다. 이 땅에서는 상대가 부하거나 명예 권세가 있어 섬기더라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섬김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영의 서열에 따라 각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존경과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억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스레 질서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각 사람과 함께하는 수호 천사들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서로 간에 예를 지킨다 말씀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루살렘에서 큰 잔치를 개설하시면 천국의 다른 처소에 있는 영혼들도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아오는 다른 처소의 영혼들은 영적인 질서를 따라 그 순서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3천층이 먼저요, 2천층, 그 다음은 1천층, 낙원에 거하는 성도들의 순서대로이지요. 만일 3천층 이하에 거하는 성도들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새 예루살렘에 드나들 수 있다면 그 성도들은 무척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가 없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새 예루살렘도 질서가 없으면 그 아름다움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최고의 행복과 안락함을 누려야 하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보면 어떤 유명한 관광지 같은 곳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도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질서가 파괴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부서지거나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 제한을 하지요.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제한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의 유명한 에펠탑 같은 경우도 하루에 뭐 몇백 명 하고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이런 질서가 있어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운행이 되겠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서 있는 모습을 보고 외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참 은혜스럽다 하지요. 행복한 모습, 또 천사 같은 모습 참 보시고 은혜 받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에도 은혜 받으십니다. 또 너무나 예의 바르고 너무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에 또 은혜를 받으시지요. 자, 그런 가운데 또 특별히 은혜 받는 것이 또 있대요. 뭐냐면 질서 가운데 행하는 모습. 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배가 끝나면 너무나 질서 있게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또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은혜를 받는다는 이런 고백도 들어보았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모든 것이 아름답지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의 질서를 위해 열두 문을 지키는 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3천층 이하에 거하는 영혼들이 임의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광의 빛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천층에 있는 영혼이 3천층에 들어가려면 3천층의 입구에 와서 천사가 3천층에 맞는 옷을 입혀주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옷을 입혀주는데 어떻게 입혀줄까요? 자, 뭐 옷을 입혀주려면 어떻게, 자 한쪽 팔 드세요 하고 팔 끼워주고 또 오른쪽 드세요 하고 팔 끼워주고 하면서 이렇게 입혀줄까요? 네, 어떻게 입혀줄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세루살렘은요 천국은 모든 게 자동입니다. 자동. 그래서 이 천사가 옷을 들고 한 바퀴 휙 돌면 입혀진다고 다이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네, 가만히 여러분은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서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야만 3천층의 빛에 천사가 3천층에 맞는 옷을 입혀줘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3천층의 빛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지요. 그래야만 이 깊은 바닷속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 앞에 천사를 두신 이유는 천국이 그만큼 온전한 질서 가운데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루살렘의 세 번째 열쇠는 열두 진주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지키고 있는 성문에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세 번째 열쇠가 숨겨져 있다 했습니다. 이는 진짜 열쇠가 성문 어딘가에 걸려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진주문을 열쇠라 표현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 열쇠를 취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그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깨닫고 안다면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그 열쇠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두 진주문에 숨겨놓으신 열쇠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영적인 큰 영적인 비밀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영적인 비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누구라도 이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이 열쇠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당의자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러한 열쇠를 우리에게, 열쇠가 있는 곳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지요. 본문 계시록 21장 21절 전반절에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했습니다. 왜 열두 문이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는 빛의 수라 했습니다. 성문의 숫자 또한 세루살렘의 규모에 맞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문마다 한 진주요 했듯이 성문의 재료는 진주인데 수많은 진주로 장식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큰 진주를 찾아볼 수 없지만 천국의 진주는 이 땅의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게 크고도 빛깔도 훨씬 아름답고 영롱합니다. 예, 우리 진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 보석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 네, 별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석 별로, 이 진주가 나오면 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러나 영적인 진주는 많이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루살렘의 성문은 가까이서 보면 한참을 올려다볼 정도로 큰 아치형에 문이 양쪽으로 열린다 했지요. 전체가 하나의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황금 보석으로 된 손잡이가 달려있다 했습니다. 혹자는 진주문에 각종 보석으로 꾸미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문을 진주로만 만드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진주는 다른 보석들과 그 생성 과정이 완전히 다르지요. 금이나 은 열두 기초석을 이루는 보석들은 모두가 땅 속에서 나오는데 진주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진주는 대부분 조개에서 만들어지는데 조개가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을 받으면 껍질의 안쪽 부분이 깨어져 떨어진 작은 조각들이 조개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먹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침투한 이물질 등을 미처 배출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살 속을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한번 그 진주의 조개의 단면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조개의 단면도인데요. 저기 보니까 입수관이 있고 출수관이 있죠. 입수관으로 조개는 물을 빨아들이면서 거기에 있는 영양분들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출수관으로 물을 뱉어내지요. 그런데 미처 저 과정 속에서 영양분은 섭취하고 이물질들은 뱉어내야 되는데 이물질들이 미처 뱉어내지 못하면 이제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이것이 살 속을 파고 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개는 마치 바늘이 살을 찌르고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하지요. 너무나 연하고 부드러운 조개살을 날카로운 이물질이 찌르는 고통을 참아내며 조개는 진주핵이라는 진핵을 짜내어 이물질을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주핵은 조개 껍데기의 내부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물질로 탄산칼륨과 단백질의 조합으로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그러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진주층이 최소 0.5mm 이상으로 덮여야 진주가 보석으로 상품 가치를 인정받는데 수천 겹 이상의 진주층이 쌓여야 그와 같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결정체가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는 이 자연산 진주는 2년에서 4년 동안에 4년의 시간이 걸려야 저러한 진주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이 자연산 진주 중에는요 여러분 진주가 1만 개 중에 하나쯤 저런 진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진주에 이렇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진주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이 저렇게 사진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무슨 이물질이 하나 보이죠. 그럼 이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싸기 시작하면 그 다음 사진에 이제 조금 감싸졌고 밑에 사진에 이제 많이 감싸진 사진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주로 완성되어진 저런 장면, 저 사진이 보이시죠. 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주가 하나하나 이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것은 이제 그 진주층의 어떤 뭐 단면도라고 하나요? 저런 진주층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이제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들여다봤을 때 저런 것들이 수천 겹 이상이 쌓여져서 저것이 한 번, 두 번 감싼 것이죠. 한 번 감싸면 한 개, 두 번 감싸면 두 개층 저렇게 쌓이고 쌓여져서 진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주의 생성 원리를 응용하여 사람들은 양식 진주를 만들지요. 조개에게 이물질에 해당하는 진주핵을 인위적으로 조개 속에 넣는 것입니다. 조개가 이물질을 진핵으로 감싸서 단단하게 굳어진 부분을 진주층이라고 하지요. 이 진주층이 두꺼울수록 광택이 많이 나는데 진주의 표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을 때 보는 이의 얼굴이 뚜렷하게 반사되어 보일수록 상품이라고 하지요. 또한 진주층이 두꺼우면 그만큼 크기도 커지니 값도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2년에서 4년 동안 이 조개는 투병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물질이 있는 자체가 고통이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하나 우리 눈 속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떠한 이물질인데 이것이 우리 눈 속에 들어가서 붙어있다고 할 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운가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잠을 잘 수도 없을 거고 참 먹기도 싫을 것 같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만약 이 조개는 이런 고통을 2년에서 4년 동안 받는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이 조개가 우리 사람처럼 얼마나 어떤 고통을 느낄지 이런 것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년에서 4년의 투병 생활을 거쳐서 바로 이와 같은 이 조개 하나의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바다의 눈물이다 또 인어의 눈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선 꼭 누구나 우리의 마음의 진주를 만들고 영으로 일구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개는 이물질로 인한 고통을 견디며 진액을 짜내어 진주를 만든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주님의 제자들과 바울사도 등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많은 시험, 환난, 고통을 겪으며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저절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아픔과 희생을 감수하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 바로 40년 동안이나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찾기 어려운 이런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내게 했습니까? 밤에는 차가운 추운 날씨, 또 낮에는 따가운 그 햇살, 그런 것을 받으며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보내게 했습니다. 선민,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지요? 아무 민족에게나 그와 같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욕같은 연단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나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이 고통 10여 년의 세월을 고통받는 이런 연단 가운데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런 연단처럼 아무에게나 이런 연단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아무에게나 아무 재단에나 이런 우리 만민의 이런 재단과 같은 연단 아버지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당의자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입술에 어렵다 힘들다 하신 말씀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37년 이 당의자님을 배우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의 나날들, 시험 환란들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날들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의자님께서는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라고 표현한 것을 부정적인 입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당의자님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배울 때는 지금도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만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또한 나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고백하시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흠이 없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원죄를 물려받았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갔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죄에 더 물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들은 물론 이후에 또 죄를 지어도 중심에서 회개하면 다시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회개와 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씻겨놓으면 때를 묻히고 다시 씻겨놓아도 또 때를 묻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녀는 한번 씻음 받았으면 다시 때를 묻히지 않는 장성한 분량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먼저 참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참마음은 죄악을 온전히 벗어내고 선과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으로서 선과 사랑이 승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연단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마음에 있는 죄악이 발견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악이 발견되면 마치 조개의 부드러운 속살을 뾰족한 이물질이 찌를 때와 같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연단 중에 느끼는 아픔의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와 악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런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받는 애통, 이런 고통, 눈물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스스로 받는 이런 마음의 고통들도 있지요. 자, 이런 원인은
이런 연단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받는 이런 고통의 원인은 비진리와 악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 마음에 변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환경이 어렵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찔러서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악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에 영적인 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발견된 죄악을 버리기 위해 진액을 다해 불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죄성이 사라지고 영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움을 버리면 그 자리에 사랑이 생겨납니다. 조개가 고통을 이기고 진액으로 이물질을 한 껍불씩 감싸면 진주층이 두꺼워지듯 죄악을 버리는 연단을 믿음으로 이길 때마다 마음의 진주층이 한층 더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와서 은혜를 받으시는 이런 성도님들 중에 이런 또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뵈면 참 행복하지요. 이와 같이 진주층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이지요.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전에는요 목사님 한번 서운한 마음이 들면 며칠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하루밖에 안 가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뭐 며칠을 갔대요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하루밖에 안 간대요. 자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 또 시간이 또 흐르고 또 기도하고 변화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서운한 마음이 이제는 한나절밖에 안 가요 할 것이고 이제는 뭐 몇 시간밖에 안 가요 할 것이고 아 그 다음에는 이제는 순간이에요 잠시 생각뿐이고 이내 물리쳤어요 라고 이와 같이 변화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진주층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이지요. 다만 그 가운데에서 그 고통은 견뎌야 하는 것이지요. 이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점점점 그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아름다운 영의 진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기에 그의 자녀들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것을 아시지만 믿음으로 이길 때 주어지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가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꾀병을 부린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아마 저를 뱃속에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이남 삼남 이녀인데 저를 빼고는 가족들이 몸이 다 아팠어요. 뭐 그냥 거의 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몸이 대부분 아픔을 겪었거든요. 아팠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니 권사님이 뱃속에 아마 가졌을 때든 그쯤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아파 본 적이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아픈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가끔 참 아파가지고 학교 안 오는 아이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꾀병을 가끔 한 번씩 했던 적이 있어요.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아파요 하고 누워서 이제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저희 권사님이 그냥 봐주실 분입니까? 뭐 결코 봐주지 않으시죠. 뭐 일어나라 하고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죠. 아프다고 제가 결국은 포기하고 일어나지요. 왜? 안 될 걸 아니까 그냥 포기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때는요 제가 학교에 갔다가 한번 쓰러져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아마 가만히 생각해보면 몸이 그때는 진짜 아팠는데 학교를 억지로 갔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학교에서 기절을 하고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저를 업고 집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무슨 큰 병도 아니었고 그냥 깨어나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을 개근을 할 수가 있었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아이고 좀 속으로는 아이고 좀 쉬라고 해줄까라고 뭐 생각도 뭐 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가야 되니까 학교는 생명같이 가야 됐거든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러셨죠.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학교 생명 다해 가셨죠. 네,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학교 가셨죠.
예,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자식이 학교에 가서 잘 배우고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편의 마음은 좀 아프셨겠지만 그래도 보내셨습니다. 담임자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런 성결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이런 말씀을 나도 전하지 않고 싶은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우리 젊은이들이 또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그래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성결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세루살렘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과 연단의 시간은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아주 잠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받을 때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의 믿음의 시련이 힘들지라도 꼭 믿음으로 이겨내어라 하면서 진한 사랑으로 격려하십니다. 어찌하든 더 좋은 천국 세루살렘까지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연단이 허락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966년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어린이들, 4살짜리 어린이들, 여러 어린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미셸 박사는 인생의 성패가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실험을 한 것이죠. 4살짜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먹을 것을 앞에 이제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내가 밖에 나갔다가 올 동안에 먹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더 맛있는 거 줄게. 아니면 더 많이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은 불과 1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5분 동안에 4살짜리 아이가 참지 못하고 그 먹은 아이들도 있고 먹지 않고 15분 동안 기다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과 그것을 참아내고 이기고 그렇게 이제 나와 인내했던 그런 아이들의 그 삶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뭐 15년 후에는 그들의 학교에 좋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 성적이 뭐 성적도 뭐 다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연봉을 많이 받게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그러나 그렇지 참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 속에 대인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니까 원만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범죄자도 나오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배 아파요 하고 할 때 제가 꾀병 부릴 때 아이고 그러냐 아들아 아프면 그러면 학교 가지 마라 하고 그냥 저를 그렇게 봐주셨다면 그러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됐을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6년 동안 개근을 할 수도 없었을 거고 아무래도 제 삶이 어찌 보면 성실이라고 하는 어떤 근면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제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는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회에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8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교회 제가 죄종에 이제 출근을 했지요. 85년도부터 그러니까 34년 다 되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 제가 교회를 이제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각을 했던 기억이 아마 한 두 번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쯤. 한 번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차를 탔다가 제가 지각을 했고요. 제가 스스로 왔으면 되는데
단원분의 차를 좀 더 기다렸다가 타고 오다가 그만 이 지각을 하고 말았어요. 한 번은 아무튼 어찌된 일인지 제 실수로 아마 지각을 한 번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죄송합니다. 이것을 성실이라고 한다면 뭐 아무튼 이 분야에 있어서요.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지킬 수는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 권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너 쉬어 그냥 이렇게 하셨더라면 저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었겠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시간 동안 새 예루살렘의 세 가지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벽옥으로 만들어진 성벽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믿음에 있다 했습니다. 그 둘째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 열두 기둥을 바치고 있는 열두 보석에 있습니다. 그 열두 보석에 담긴 영의 마음을 하나하나 이루면 바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 했지요. 세 번째 열쇠는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진주문에 있는데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연단을 잘 받아서 진주와 같은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룰 때 그 진주문을 당당히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사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열쇠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며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지요. 성도 여러분, 보물 찾기 잘 하셨는지요? 아직 찾지 못하셨거나 찾긴 찾았는데 이 원수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 그 전쟁 통해 혹시 잊어버리진 않으셨는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해 이 열쇠를 찾으시고 소중히 간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열매들입니다 라고 선포하신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믿음의 고백,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또한 아멘 하여 우렁찬 음성으로 그 믿음의 고백에 화답했던 우리 모두의 고백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은요, 할 수 없는 수백 가지 핑계를 찾는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성공하지 않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할 수 없는 수백 가지 핑계를 찾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견뎌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견뎌야 할 이유가 수백 가지 어려운 이유, 수백 가지 할 수 없는 이유, 수백 가지 어려운 이유, 수백 가지 고통스러운 이유, 이런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꼭 해야만 되는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그 이유를 붙잡고 바로 이루는 사람, 이룰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그 한 가지 이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이 연단을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전국 새 예루살렘의 키를 찾아 들고 당당히 새 예루살렘 진주문으로 입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세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열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별과 아버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이 열매가 반드시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열매들이라 말씀하신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의 믿음의 고백 오늘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아멘 하고 화답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아버지 축복의 한 단의 시간들을 우리가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가는 우리 아버지 만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이 길을 들고 당당히 진주문에 입성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이다 노나까 오라르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스쿠이노